네, 안녕하세요. NCT 드림의 해찬, 런쥔, 찰러입니다. 안녕하세요. NCT 드림 제노, 재민, 지성펄. Yeah. Yeah. 성장기 때 활동하면서 다들 키가 컸는데 혹시 성장통은 없었나요? 성장통 전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어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네, 근데 잠깐 아프다 말았어. 저는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있습니다. 저도 있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아프고 있습니다. 요새 NCT 드림에서 핫한 게 있나요? 음식, 게임, 놀이 등. 저는 마라탕. 메밀. 아, 독바스랑 맞아. 그 유부초밥 같이 오는 한 명 빼고 다 좋아합니다. 아, 근데 철로는 살짝 싫어해요. 왜냐면 와사비가 들어가서 철로가 와사비를 못 먹거든요. 이게 또 유행하는 게 있다면 마라샹궈나 마라탕 이런 허거 이런 쪽이 상당히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싫어 빼고 다 좋아. 먹으면 속이 안 좋다고 해요. 먹으면 신호가 오거든요. 네. 저는 뭐 수박 섞기 요즘 수박 깨부시는 약간 드림 내에서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아이스크림. 지성이 별명이 쑥돼죠? 숙소돼지. 네. 아니, 뭐, 아이스크림 계속 사라져요. 네. 사 넣으면 반이 사라지고 맛을 뿌리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맛있어요. 성년이 된 멤버도 있는데 향수를 뿌린다면 어떤 향수를 뿌리나요? 지금 쓰는 향수가 약간 비누향 나는 향수여가지고 그 향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지금 쓰고 있는 향수가 좀 밝은 향이어서 그런 좀 밝은 쪽이 아직까지는 저랑 어울린 것 같아요. 저는 향수 안 씁니다. 바디워시. 우유 냄새가 난 것 같아요. 아, 우유 냄새. 안무 틀리면 한 턱 쏘기 되게 했다고 했는데 가장 많이 쏜 멤버는 이거는 저 알아. 런쥔이. 맞아, 런쥔이 형이 뭐지? 짠 치킨. 아, 그 내만. 아, 맞아. 1인 했다. 맞아요. 야. 그거 진짜 와. 1인 했다. 그때 내기를 잘한 거 같아. 다 헐. 너무 많아서 다 못 먹겠는데. 이번 드림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딱 한 순간을 뽑는다면.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제가 어제 밤에 지성이 수박 바닥에 다 흘린 거 봤거든요. 약간 익숙하지만 충격이었어요. 네, 익숙하지만 아, 지성아 너 이미지 잘 지켰다. 근데 그래도 좀 충격이었어요. 다 밥 먹고 치울 때 항상 가위바위보 할 때 질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게 거의 매번이니까. 저는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2시에 데이트. 야, 잘하네. 무제한의 돈을 갖고 멤버 딱 한 명이랑만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아, 이렇게 세 명 있는데 꼭 한 명. 저 혼자 가면 안 되나요? 무제한 돈이면 뭐 저 혼자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 런쥔이가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찬이로 하겠습니다. 아. 왜냐면 밥 걱정은 없거든요. 아, 그게 알아서 맛집을 찾아주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짝 되게 신기하거든요. 지성이에요. 어? 엄청 신기하죠. 안녕히 계세요. 왜죠? 왜냐하면 지성이가 또 약간 여행 같은 데 가면 모르는 장소잖아요. 그럼 또 말을 잘 들어요. 말을 안 듣다가 말을 잘 듣거든요. 그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지성물 좀 떠와봐. 전요 솔직히 후보가 두 명 있어요. 아, 후보가 두 명이네. 네. 아, 원래 세 명이었는데 원래 한 명이 해찬 형이었는데 해찬 형 뭐 바꿀 건 없죠. 근데 뭔가 위험해질 때 저를 부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맞아요. 해찬 형은 아니고 딱 진짜 이 둘? 제노 형은 뭔가 싸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그 위협들 나한테 나를 잘 지켜줄 것 같다. 형은 네. 밥을 맛있게 줄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밥 해주려고 따라가는 거고. 맞아 맞아. 제노는 보디가드. 네. 딱 두 명 같이 가면 되겠네, 그렇지? 요리사와 보디가드. 그래.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 질문들을 읽어봤는데요. 저희에게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신 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궁금증 풀리셨나요? 네. 아,
마지막으로 포즈로 한번 인사를 끝내볼까요? 네, 재밌네요. 이걸 이제 보내주신 분들에게 상품을 보내드릴 겁니다. 바로 저희의 깜찍한 포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새벽에 하도 그 얼음 씹어 먹는 소리가 누군지 했다. 와다닥 와다닥. 재능이었어요? 아, 네. 저희가 오늘 사가지고 오늘 한번 뜯어보고 후기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 잠깐만. 아, 재노가. 재노가. 싸게 만드는 그런. 아, 나 지금이 했어.